여진 씨의 일터가 있는 곳이다. 사회복지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여진 씨. 5년 전 남편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5달이나 병상에 있는 동안 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끌었다. 그래요. 제가 간절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이 병원에 막 진짜 1년간 몇 개월간 이렇게 상체를 들지도 못하고 입도 벌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내 아이를 지켜야 하고 그런 과정을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해봤는데 그것들이 더 내공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막 악바리처럼 이렇게 했던 것들이 딸 소담이가 8개월 무렵이었다. 남편을 수술실에 보내놓고도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니 밥을 거를 수가 없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준 힘은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점심시간 선지국을 사서 시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간다. 직장 근처라 종종 짬을 내 찾아뵙는다. 할머니. 태배. 시부모님이 철원에 가 계시니 겨울이면 혼자 계신 할머니. 왜 울어? 왜 울어야 돼? 나 손이 차요, 제가 지금. 천지매너리 강한도 천지매너리 남편은 입원해 있고 여진 씨는 일을 시작했을 때 소담이를 어르신들 손에 맡겼었다. 시부모님이 계셨지만 할머니도 증손녀를 어르고 달래고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다. 하트. 도전. 맛있죠? 어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하니 할머니께 늘 죄스러운 마음. 상들이 약단 받아주고 그래요. 아. 아침마다 먹어.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프면 잊지 됐고. 않고 먹어요. 아프면 됐고 병원에 그냥. 네 아이. 그 걱정을 계속. 시어머니 모실라, 시아버지 모실라, 고생 많이 한다. 가장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요? 직접 걱정하실까봐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눈치로. 아시더라고요. 엄마는 안 돼. 눈물이 나지. 아이, 그만. 할머니를 살펴드리려고 온 건데. 언제 마. 안 될 거라. 도리어.